안녕. 어서 와. 재료는 단 두 가지. 식초와 기름. 요걸로 뭘 하냐면 말이지. 여기서 오늘의 특류. 마요네즈를 만드는 거야. 식초와 기름으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. 예? 식초와 기름만으로 마요네즈를 만들어요? 사실 마요네즈를 만들려면 기름과 식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하거든. 그럼 요만 나가 꼭 성공할 거야. 아자 아자. 식초와 기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? 그거야 뭐 아주 간단하지. 난 한 번에 번뜩 떠올랐다고. 바로 우유야 우유. 우유? 마요네즈는 하얀색, 우유도 하얀색. 그러니까 우유를 넣어야 하얀색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다고. 아니야, 내가 깊게 생각해봤는데. 깊이 생각해봤더니 뭐야? 기름과 식초는 섞이질 않잖아. 그래서. 그러니까 두 개를 철썩 달라붙게 끈적끈적한 물엿을 넣는 거야. 아유, 그게 깊이 생각한 거야? 물엿 색깔을 좀 봐. 물엿을 넣어서 어떻게 하얀색 마요네즈가 되겠어? 무슨 소리예요? 물엿으로 기름과 식초를 철썩 붙이는 게 먼저라고요. 아니야, 우유라고. 제 말이 맞다고요. 우유라니까 색깔을 봐. 어느 것? 그건 해보면 알게 될걸? 물엿으로 해봐. 왜 이러셔? 우유라니까. 물엿이라니까. 우유? 물엿? 우유? 그래, 결심했어. 어? 어떤가? 끈적끈적한 게 좋겠어. 그러니까 물엿을 넣어볼 거야. 그래. 핑크 말대로 식초 넣고 기름 넣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물엿을 넣고 자 이제 저어볼까? 저어봐. 과연 끈적끈적하게 섞일까? 어디 보자고. 거봐, 안 섞였네, 안 섞였다고. 물엿은 아닌가봐. 그럼 우유인가?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. 당장 우유로 해보라니까. 하얀색 마요네즈가 뚝딱 만들어질 거야. 글쎄요. 짜잔, 내가 이걸 준비했지. 이걸로 하면 더 쉽게 섞을 수 있거든. 좋았어. 그럼 이번엔 우유로. 자, 다시 식초 넣고 식용유 넣고 이제 마요네즈처럼 하얀색 우유를 넣자고. 하얗게 섞여라. 그렇지. 아유, 좀 더 힘차게 저어봐. 그래. 섞여. 물엿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기름과 식초를 잘 섞으려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주 먹는 건데 그게 뭘까? 우유도 아니고 물엿도 아니고 어떡하지? 아무래도 출사기를 불러야겠어.